윤석열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.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. 이 두 가지의 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누구냐.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. 이 주어가 두 개 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건 맞아요. 그리고 선언하게 만든 것은 윤석열 총장 생각에는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.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.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검찰이 공정했느냐. 헌법 정신에 파괴되고 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자기 반성은 어디가 있는가라는 거. 검찰이 공정하고 공평하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이렇게 환호를 하겠습니까? 그러면 검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만 수사하고 조국은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? 그게 아니죠. 공정한 겁니까? 그리고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불법 행위를 다한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됩니까? 아닙니다.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하지 않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월성원전 사건 수사하지 않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했겠습니까? 지금까지 다 벌어진 일은 그것 때문이잖아요.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개혁, 검찰개혁 하지만 결국은 대한...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 뺏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의원님.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저는 뭐가 있습니까? 조국 전 장관만큼만 수사하면 됩니다. 월성하세요. 그다음에 그 김학의 불법 도망 미수 사건 하세요.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하세요. 그걸 막았습니까? 안 막았잖아요. 우리가 문제 삼는 거 뭐냐면 다 수사 검사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.